1960년대부터 한 시대를 풍미했던 비틀스. 멤버 4명의 목소리가 모두 담긴 새 노래가 오늘 밤 세상에 공개됩니다. 밴드가 해체된 뒤 레넌이 1980년 사망하기 전 뉴욕 자택에서 작업했던 미완성 곡입니다. He was always making demos and I do remember him recording into these tape cassette recorders. Mom had these handful of songs that my dad hadn't finished. Demo tape, the piano was a little hard to hear. And in those days, of course, we didn't have the technology to do the separation. AI 기술 덕분에 약 40여 년 만에 레넌의 목소리가 되살아났습니다. 피아노 소리와 잡음은 사라지고 깨끗한 목소리만 남았습니다. AI가 레넌의 목소리를 엄청나게 학습해 목소리 이외의 소리를 단계적으로 미세하게 제거해 나간 겁니다. 따로 떼는 목소리에 생존 멤버인 폴 매카트니와 링고 스타가 연주를 하고 2001년 사망한 조지 해리슨의 생전 기타 소리까지 넣었습니다. 노래 가사는 오랜 친구나 연인에게 미안함을 전하는 내용입니다. 데모 테이프엔 폴을 위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. 폴 매카트니와는 한때 불화설까지 돌았던 사이였습니다.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.